함께 입원한 고령의 남자분 76세 분이 되시겠습니다. 여기서도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오겠다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. 5월 20일 오전부터 발열 증세가 있었던 것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같은 날 오후에 국가 지정 입원 치료 격리 병상으로 이미 전원 조치를 완료했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전염력 또 전파 경로가 굉장히 관심 사항인데요. 지금 아마 같은 병실 2인실에서 아마 4시간 정도 같이 치료하고 1~2m 이내 금번 회의 결과 5월 20일 주의로 격상한 위기경보 수준은 유지를 하되 밀접 접촉이 의심이 되는 가족과 의료진 전원 오늘 현재 64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에 대한 격리를 즉각적으로 수행을 하고 확진 환자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추가적인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는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. 첫 번째 환자가 바레인 유해의 중동호흡기 중후군 발생국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도 방문한 이력을 확인을 하였습니다. 모든 환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중동지역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.